구독. 안녕하세요 여러분, 다이앤쿡튜브입니다. 오늘은 저희 토레스 10월달에 뽑아서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. 어린이 보호구역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저희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그 찰나에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가 났는데, 운전자님도 뒤에만 확인하고 옆 차선을 확인을 안 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난 사고인데 지금 현재 과실 비율은 7대 3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. 저희도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와이프도 그렇게 크게 다치지 않아서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진료는 다 받았습니다. 그래서 크게 이상은 없어서 지금 마무리가 다 된 상태고요. 저희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파손이 조금 있긴 한데 다행히 판금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난 사고인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상대방 측의 사이드 미러가 여기를 이렇게 긁고 간 거예요. 이게 긁힌 줄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까진 게 아니라 묻은 겁니다. 그래서 이거는 컴파운드로 한번 지어 볼 거예요.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가니쉬 휠 어셈블리가 이렇게 파손이 핀이 부러져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덜렁덜렁하게 돼 있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번에 구매한 부속이 있습니다. 부속은 있지만 상대 측 보험사에다가 정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거는 나중에 뭐 굳이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고칠 필요는 없으니까. 그래서 여기가 좀 부서진 상태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내려보시면 제가 지금 여기 휠 가니쉬 어셈블리는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.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를 긁어서 이렇게 긁힌 거예요. 여기로 보면 긁혀 있잖아요. 근데 다행인 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요거는 이제 범퍼, 로우 범퍼 여기 아세이로 하나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전방 추돌 감지까지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. 이렇게 요거는 빼고요. 플레이트인가 뭐 요거는 빼고 요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연결돼서 여기까지 돼 있는 로우 범퍼인데 요 가격이 20만 9천 원입니다. 요 플라스틱이 20만 9천 원. 되게 비싸죠.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여기 범퍼 중간 부분 있잖아요. 그 범퍼 중간 부분이 30몇만 원이고요. 요거 요렇게 나오거든요. 요게 11만 원인가 그러고요. 그리고 플레이트 이거 요게 이게 11만 원입니다. 그래서 토레스 범퍼 같은 경우에 거의 공인비까지 하면 거의 100만 원입니다. 그래서 이 라이트 이런 거 빼고요. 그냥 이 껍데기만 100만 원이라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정말 비싸구나 했는데 지금 부속도 좀 없는 편이에요. 그 상대방 측 차가 여기 지금 기스가 뭐 기스는 괜찮은데 휠은 뭐 그냥 그럭저럭 괜찮다고 하는데 이 TPMS 센서를 부딪혀가지고 이게 파손이 된 겁니다. 근데 TPMS 센서가 한마디로 공기압을 우리 모니터를 통해서 공기량이 얼마나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 주는 그런 센서예요. 그래서 요게 파손이 돼 가지고 공기가 다 빠지거든요. 그래서 타이어 공기가 다 빠졌더라고요. 전 타이어가 터진 줄 알았는데 공기가 다 빠져 가지고 요거를 없으니까 뭐 공기도 주입을 못해서 이거를 부속을 가는데 광주에서 사고가 났는데 거의 하루 만에 고쳤습니다. 부속이 없어가지고 공업사도 들리고 뭐 타이어 전문점도 들려가지고 겨우 제품을 받아서 다행히 설치를 해서 타이어 공기압만 놓고 이렇게 사고 난 거는 그냥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는 가니쉬는 갈아야 되고 로우 범퍼도 갈아야 되고 여기 보면 하우스 요게 18,000원 정도 하거든요. 요 안에가 여기 안에 쪽이 근데 여기 밑에가 좀 깨졌어요. 그래서 요 밑에도 갈아야 됩니다. 그래서 얘가 22,000 얼마고요. 요거는 로우 범퍼가 20만 9천 원. 요거 공인비가 한 15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. 쌍용 측에서는. 그리고 요쪽 안에도 휠 하우스도 18,000 얼마고요. 여기 핀도 지금 부러져서 이렇게 나와 있죠.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뭐 지금 구정에는 타고 다녀야 되니까 이 상태로는 못 타고 다니잖아요. 그래서 컴파운드로 한번 지어보고 여기도 하나 다행인 점이 있어요. 뭐냐면 뭐 제 쇼츠 영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 지금 다 긁혀 있잖아요.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다 긁혀 있잖아요. 이렇게 긁고 갔다 이렇게 차가 긁고 간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밑에도 전 다 까진 것처럼 보이지만 다행히도 DK몰에서 구매했던 그 PPF 요렇게 돼 있는 두 개짜리가 있거든요. 지금 가격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요렇게 돼 있는 걸 붙여놔서 이 부분 때문에 타격이 좀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PPF 필름을 한번 뜯어볼게요. 자 여기도 장기스가 나 있고 요렇게 이쪽
이렇게 되어 있는데 PPF의 필름이 뜯어 볼게요. 제가 살짝 뜯어 보다가 말았는데 자, 이 상태에서 이렇게 뜯어 보면 제가 그래도 광택 왁스를 좀 뿌려놔 가지고 왁스들을 좀 뿌려서 예, 이 코팅층이 그래도 좀 왁스가 많이 발라져 있거든요. 고체 왁스도 바르고 하기 때문에. 그리고 저는 2주에 한 번씩 세차를 했기 때문에 차량 도장 상태는 그래도 깨끗해요. 여기도 다 지금 왁스가 발라져 있는 상태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뭐 파손된 데는 하나도 없고 뭐 찌그러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부딪혀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럼 다 뜯어볼게요. 자. 자. 보셨죠? 아무렇지도 않아요. 아, PPF 필름이 이렇게, 아, 사이드를 가격했을 때 이렇게 흠집이 하나도 남지 않게끔 한 번 정도 판금이 안 들어가서 색깔이 변형 없이 제 색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. 요거는 뭐 다시 사서 뭐 여기다 다시 붙이면 되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아, 요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이렇게 PPF가 보호되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,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행히 아무렇지 않게 범퍼도 판금할 필요가 없고 요거만 이제 한번 제가 컴파운드로 한번 지어볼게요. 어떻게 되는지. 자,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 1000방, 2000방 뭐 여러 개가 있긴 한데 저도 갖고 있거든요.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이 갖고 있을 만한 걸로 한번 해볼게요. 먼저 여기 이게 그냥 비눗물이 있어가지고 비눗물로 한번, 왜냐면 여기가 좀 더러우니까 이렇게 물로 뿌려서 한번 살짝 닦아주고 물기만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셨죠? 이렇게 보면 저는 왁스를 발라놔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물기가 비딩이 생겨서, 비딩이라고 그러죠? 이렇게 쭉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. 다행히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맥과이어, 그냥 컴파운드는 맥과이어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, 이건 제가 산 겁니다. 이거 뭐 광고 아니에요.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한번 지워지는지 확인해 볼게요. 여기다 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냥 여기, 저는 여기다 짤게요. 이렇게 짜서, 저는 기계가 있긴 한데 기계로 안 하고 여러분들 하는 것처럼 한번 해 볼게요. 그냥 여러분들 없다고 판단하고 이렇게 발라서 지워 보겠습니다. 이야, 짜잔, 다 지워졌죠. 그래서 아우, 다행이더라고요. 사고가 나긴 했는데 다행히 탕금할 곳은 하나도 없어요. 이 안쪽에 키만 안 부러졌으면 그냥 타고 다니다 나중에 고쳐도 되는데 현재는 이렇게 작업이 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여기 왁스를 한번 더 발라주시면 돼요. 깨끗하게 흠집 하나 없이 다 지워졌습니다. 그래서 왁스 바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. 현재는 지금 이 상태, 아주 깔끔하게 도장면은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행히 마무리가 됐습니다. 그래서 아, 다행이다 했죠. 그래서 요거 PPF 필름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붙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거 다행이더라고요, 정말. 그래서 요 부분만 뭐 그냥 이거는 차후에 구정이 끝나면 요 가니쉬 어셈블리랑 밑에 로우 범퍼 요거 갈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요 커버만 갈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하부 들어서 바퀴 축이 문제가 있는지 보고. 근데 와이프가 운전했을 때는 문제 없었고 이 타이어 가게에서 뭐 얼라이먼트도 틀어진 게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사이드로만 치고 나가서 아주 다행입니다. 그래서 간단한 이 가니쉬들만 갈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, 사고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어요. 그래도 어쨌든 뭐 보험 접수건으로 한 건의 사고가 뭐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돼가지고 아주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사고에 관련된 영상을 한번 남겨봤고요. 여러분들도 안전운전 하시고 그 다음에 방어운전 하시고 사각을 살피며 운전하는 버릇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와이프가 지금 사고가 난 상태라 좀 와이프도 놀랐고 아이들도 놀라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아서 다행입니다. 아무튼 이렇게 다행히도 제 차량은 사고가 간단하게 PPF 필름과 그 다음에 광택 이런 거, 그리고 다행히 사이드를 딱 스치고 가서 이렇게 판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이 간단하게 이런 부속들만 갈아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